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해결사 시리즈. 아무래도 취사가 낫죠. 취사율 100%가 낫죠. 취사율 100%. 해결.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요. 해결. 대학교 붙었어요. 축하합니다. 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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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을 축하합니다. 아, 이 질문은 돼지국밥이죠, 아무래도. 돼지국밥이죠. 저는 돼지국밥입니다. 해결. 텅 못 자. 텅 못 자네. 텅 못 자, 또. 잘 자, 또. 아무래도 잘 자는 게 좋죠. 해결. 아, 저는 라볶이, 라면 있는 게 좋아한 것 같아요. 라볶이가 좋아요. 라볶이요. 라볶이는 떡이랑 라면이 다 들어있으니까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김치찌개에 고기를 넣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약간 고기파여가지고 참치도 좋아하긴 하지만 고기가 좀 더 전 당기네요. 고기. 해결. 무조건 계란라면이죠. 치즈 넣는 거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약간 저의 라면의 취향은 떡국떡, 그리고 떡국떡, 그리고 그 달걀. 달걀을 약간 반숙같이 푸는 걸 참 좋아해요. 아시겠어요? 해결.
아, 어렵네. 친한, 아무래도 쌤김이랑 친한 게 낫죠. 아무래도 그렇지. 쌤이랑 친한 게 좋죠. 아무래도. 해결. 이거는 그냥 띄워보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요즘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위에 안 좋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위가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아를 아로 좀 바꿨거든요. 아죠 아무래도. 해결. 아, 그 feel good 발성이 그 승호 형이 잘하는데 feel good 발성을 잘하고 싶네. feel good이야? 물. 이게 평생 갈 거면은 모근이 낫죠. 모근이 소중하니까 평생 가는 거면은 모근이 낫죠. 아무래도 이거는 해결. 저는 깁슨이랑은 잘 안 맞아요. 깁슨이랑은 잘 안 맞아가지고 팬더가 좋습니다. 해결.
요거는 해결 시리즈가 아니라 요거는 재밌어가지고 뭔가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모두가 살아남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동구왕이 형 같은 경우는 동구왕이 형은 동구왕이 형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동광이 형을 딱 설명하기가 어렵다. 동광이 형은 어떻게든 되게 잘 정말 현명하게 살아남을 사람이고, 준피는 강인해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그렇죠 즐기면서 굉장히 살아남을 거고, 모남이 형은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고. 승호 형은 그냥 즐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그 꽃향 나는 방귀가 좋지 않을까? 방귀향 꽃을 일부러 냄새를 맡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방귀를 뽕겨도 꽃향이 난다. 약간 이솝 매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향기가 난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방귀향 나는 꽃을 일부러 찾아서 냄새를 맡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이솝향 같은 거 나면 좋겠다. 이솝 핸드크림 뭔지 알죠? 이솝 핸드워시. 방귀를 뽕 꼈는데 해결. 아무래도 놀라는 것보다 침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침착한 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웃음을 못 참겠네, 이거. 아무래도 침착한 게 낫죠. 해결. 옛날에는 예능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예능을 잘 안 봐요. 요즘은 드라마를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해결.
내가 안 눌렀는데? 아, 근데 요거 LP. LP가 좋은 것 같아요. LP가 감성 있는 것 같아요. 한번 LP의 세계를 한번 빠져볼까 고민 중입니다. 해결. 아무래도 부기 영화가 좋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음악 영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부기 영화가 나을 것 같아요. 해결. 질문은 생략한다.
만약에 어쿠스틱 앨범을 내면 어떤 곡들을 듣고 싶으세요? 의견을 쭉 봤습니다. 어떤 곡들이 올라오나 많은 곡들이 올라오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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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생겼다고요? 질문이 왜 생겼을까? 없앴어. 여러분의 의견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라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도 자야 되니까.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